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 받으셨어요, 전부 다? 네. 이제 슬슬 이제 찬바람 불죠? 예? 예. 그 번호 받으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를 다지십시오. 자, 그 수험표에다가, 복서에다가 합격이라고 적어 놓고 매일 보세요. 자, 용익물권 가겠습니다. 용익물권 종류 세 가지입니다. 지상권 나오게 되면 하나, 지역권 하나, 전세권 하나, 아니면 그냥 용익물권 퉁쳐가지고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큰 어려운 게 아니고. 자, 먼저 1번 볼게요. 지상권이 있습니다. 자, 1.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 지료 연체란 말 나왔습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를 당한 자, 지상물 매수용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매수 청구권이 토지 일대는 토지를 빌렸을 때는 토지를 빌려 쓰고 건물을 신축하면 지상물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그럼 지상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지상권, 뭐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거는, 지상권자가 연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물이든, 건물이든,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전부 다 채무 불이행 시는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건물 아니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상권자가 지상물 소유권 갖고 있다가 설정자한테 지상물을 사라 하면 설정자가 사야 돼. 그러면 지상물 가격만큼 내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지료 연체해가지고 매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건물 철거하고 나가야 돼요. 아시세요? 그래서 지료 연체, 이게 또 임대차 가면 차임 연체, 예?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매수용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 두 번째, 지상권이 소멸했어요.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권이 소멸하거든요. 이때 지상권 제공자, 설정자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을 뭐하면 거절하면 지상권자는 그 토지상 지상권자 소유 건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갱신 청구 가로묶으시고요. 갱신 청구 가로묶으시고 두 번째 매수 청구 가로묶으시고 근데 같은 청구인데 의미가 다르다. 갱신 청구는 예스할 수도 있고 노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말 그대로 청구권. 근데 매수 청구는 yes, no 할 수가 없어. 그대로 일방적으로 매매가 형성된다. 그래서 글자 의식하세요. 무슨 청구하고? 응? 갱신 청구하고 뭐하고? 매수 청구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갱신 청구돼서 설정자가 뭐 해주면? yes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갱신이 되는 거고 만약에 노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했을 때 뭐 되는 거예요? 그럼 사라. 이 매수청구에 대해서 설정자가 사겠다 못 사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대로 뭐가 된다? 매매가 된단 말이야. 그럼 좋든 싫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뭐고? 예스 노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다? 그냥 청구권 그대로. 근데 요거는 글자는 청구지만 요건 뭐다? 형성권이다. 그런 거 하나 조심하세요. 자, 네 번째,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상권자 토지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인용 의무가 있다.
4번은 지상권이 소속이 물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한 논리입니다. 사람, 빌려 쓰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한테, 그죠? 사용수익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죠. 물권은 사람, 물건, 직접 지배. 비록 빌려 쓰지만 주인의 토지를 뭐 한다?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수선유지는 누구한테 있어요? 빌려 쓰는 지상권자가 있으니까 설정자는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야. 가만 지켜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소극적 인용 의무. 이게 토지 임대차 가면 바뀌지.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을 요구하는 거니까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단 말이야. 똑같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상권, 전세권 같은 경우는 주인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 소극적 의무. 근데 채권 형태 가면 주인은 적극적 의무. 그게 뭐하고 뭐 차이야? 물권과 채권. 위에서 보면 떨어질 겁니다. 딱딱 논리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 지상권 포기는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죠. 단계약은 법령이죠. 그럼 포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지. 포기 의사표시 가서 플러스 뭐다? 말소 등기를 해야지 지상권이 뭐한다? 소멸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1번은 정답. 1번. 자, 한 페이지 넘기세요. 문제 4번 갑니다. 갑은 을수의 토지에 견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등 설정 등기를 하고자 한다. 존속기간은 뭐가 없고 약정이 없고 지료는 연간 200만원 지급하기로 하였다. 갑거래 법률관 설명 중 틀린 거. 자, 기간 약정이 없네요. 자, 기간 약정이 있을 때 없을 때 똑같습니다. 약정이 있든 없든 최단 존속기간. 여기도 뭐야? 최단 존속기간. 기존 기간보다 단축하면 연장하고 기존 기간보다 길게 정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지상권은 영구 설정 가능하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기준 기간이 몇 년이죠? 30년, 15년, 5년인데 견관 건물은 30년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1. 존속 기간은 몇 년? 30년. 2번. 갑의 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지상 건물이 현존한다면 갑은 을에게 갱신 청구할 수 있고. 나왔네 또? 갑의 갱신 청구에 대해서 어른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예스할 수도 있고 노 할 수 있다. 3번은 바로 이어서 거절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을에 뭐가 없어도 승낙 없이도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그럼 다시 이거 나온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권? 청구권인지 형성권인지. 네 번째, 갑이 400만 원 상당 치료를 연체했어요. 그러면 몇 년? 2년 연체했죠? 을은 이행 최고 없이 추가할 필요가 뭐 있어? 그죠? 바로 지상권 소멸을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지상권이 소멸하면 갑은 을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지상 매수권 할 수 없다. 그냥 이거 그냥 연장성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갑과 을이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하였다면 갑은 지상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의무를 을에게 부담한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맺었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면서 특약을 달았어. 뭐라고 달았어요? 을, 너는 절대 뭐 하지 말아라. 지상권 양도하지 말아라. 양도하면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양도 금지 특약을 맺었어요. 을은 일단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예스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을이 여기다 뭐 해도, 예스해도 이 특약은 지상권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부담해? 부담하지 않아요? 응? 이때 이런 말이 기억나야 되지? 이편, 물권, 지상권, 장난 치면 무효. 그 기억나야 돼. 뭐라고요? 이편,
물권법에서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강행 규정. 편면적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이 편 물권법 풀 때 모르겠어. 자꾸 이게 강행 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 자꾸 물어봐. 모르겠어. 그럼 뭐예요, 그냥? 어차피 모르는 거 뭐예요, 그냥? 아니. 지상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모를 때는 그냥 임의 규정. 아, 그래야지 이 기준서도 시험 문제 풀 거 아니야. 시험 볼 때 왜 맨날 헷갈려? 모르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충분히 뭐 하지 않고 충분히 익히지 않고 그냥 문제만 가서 섣불리 푸니까 기본 개념이 없는데 문제만 자꾸 풀다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야? 테크닉만 생기는 거야 자꾸. 기술적 그런 것만 생기고 경험치기에 자꾸 문제를 익혀가려고 그런다고. 왜? 이쪽이 틀렸으니까 그 왜 틀렸니? 이유는 몰라. 같은 거 틀렸다고 해서 틀린 거니까 다음에 또 오니까 또 옛날 그 문제야. 그러니까 또 틀렸어. 이유도 몰라. 같은 그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경험치에서. 그래도 학교 가면 괜찮아.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뭐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야? 이거 놓는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 놓는 게 아니야. 견뎌내면 되는 거야. 견뎌내면 정상적으로 가면 다 합격하게 돼 있어. 근데 완전히 놓는 사람도 있지. 놓으면 안 돼요. 견뎌내는 거야. 견뎌낸 사람이 합격하는 거야. 아셨어요? 자기 수험패단 뭐 쓴다고? 아주 진지하게 써요. 아주 딱 해가지고 한자로. 뭐로 쓴다? 한자로, 한자로. 본시집 찾아봐요. 자, 4번. 그래서 지상권 가지고 장난침보다 무효. 그럼 예를 들어서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 에? 조문이 그렇게 있어. 달리 정해서 특약 맺을 수 있어 없어? 왜? 그 임의 규정일 것이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왜? 그렇게 하란 말이야.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 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 응? 왜?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 유효. 왜?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걸 낱개로 외우지 마시고 통으로 해서 가져가라는 얘기야. 4번, 5번은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 넘기세요. 164페이지에 7번 가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기억,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꼭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갑, 토지, 지상권, 을이 취득한 다음에 을이 건물을 축조하죠? 축조하면 을은 지상권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도 있죠. 근데 을이 지상권 그대로 두고 지상물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그럼 분리가 되지. 또 갑이 지상물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 토지만 지상권 양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자의 지상권하고 지상물 소유권은 반드시 뭐 할 필요 없다? 그럼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건물 소유권 플러스 법정 지상권을 같이 갖고 있을 수 있지. 분리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응? 있죠? 왜? 이걸 생각한다면. 반드시 뭐 할 필요 없어요? 일치할 필요 없습니다. 기억, 지문 틀렸다. 두 번째, 니은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조란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건 연습이 돼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문제 푸는 거야.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건물 소유를 목조란 뭐에도 미친다? 그러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뭐 했다? 신축했단 말이야. 뭐 했다고요? 신축. 미등기 건물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미등기, 건물,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네? 왜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저 당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를 안 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반드시 뭐다?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하는 거야. 아셨습니까? 따라서 미등기 부동산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신축 등기부에다가 이걸 또 뭐 한 거야? 이 건물을 뭐야? 담보 대출 받았다는 얘기예요. 담보 대출 누구한테? 병한테. 그래서 병한테 돈을 빌려 쓰고 이 병한테 뭐 설정해 준 거야? 그럼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응? 당연한 건 당연하다고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당연한 건 뭐하다? 그걸 못하면 나중에 쿠셜 따서 죽어요. 저당권으로 어디에 미쳐? 난 미치지 왜? 아 여기다 기재해놨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그러면 이 저당권 효력이 요 지상권에 미칠까 안 미칠까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예? 미친다 안 미친다? 왜 미쳐요 근데? 미칠 것 같아서 미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만약에 이게 효력이 안 미치면, 이게 만약에 안 미치면, 병은 경매하겠지. 경락인이 나타나죠. 그럼 경락인은 뭐만 취득? 건물 소유권만 취득. 토지 사용권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날아다녀야 돼. 날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를 쓰려면 건물을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뭐야? 토지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적혀있니? 다시 보란 말이야. 건물에 대한 여기 있잖아.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그 다음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어디? 지상권. 미친다 미친다? 이걸 이제 종된 권리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종물에 미치듯이 어디에도 종된. 그러니까 그 니은 문장 자체를 연습하란 말이야. 이게 뭐지 하지 마시고 그 글자 읽으면서 아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아 그럼 이건 지상권 취득한 다음에 건물을 축조한 다음에 등기에서 그 건물 등기에다가 저당권 설정했구나. 그러니까 건물 저당권에 어디로 미친다? 지상권에도 뭔다? 미친다. 디귿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구지상권자의 지료 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습니다. 지료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디귿 틀렸고요. 다음 리얼. 기존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됐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지상권은 토지를 먼저 뭐하고 이거 아니 토지를 뭐하고 빌려서 취득한 다음에 건물을 신축해서 이 건물 누구 거야? 을 거지. 근데 거긴 그게 아니야. 기존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럼 뭐야? 건물이 누구 게 아니야? 지상권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그 토지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어. 그 이미 있는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뭐야? 지상권이 설정됐잖아요. 그럼 지상권 뭐예요? 최단 전속기라는 규정은 뭐야?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상권은 빈 토지에 지상권 설정한 다음에 을이 거기다 건물을 뭐 해서 신축해서 들어갈 때 최단기가 들어가는 거야. 아셨어요? 이건 자기 건물이 아니죠? 그럼 최단기가 적용하지 않은 뭐야? 30년, 15년, 5년 이런 보호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이유도 없고 또 지상물 매수권 인정될 이유도 없단 말이야.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
미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한테 뭐 했다? 처분했다. 제3자가 건물 소유권 취득하면 그로써 법정 지상권도 취득한다. 응? 안 되지. 왜? 한번 써볼게요. 써볼게요. 자, 거기 갑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갑. 왼쪽에다. 자, 갑은 자, 위에 건물 소유권 있어요. 밑에다가 법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미음짐은 관습법 법지가 붙은 건물 소유자죠. 네? 그럼 밑에다가 을을 써보세요. 을. 을이 샀어요. 자, 을이 건물 뭐나 했어요? 응? 건물 등기 했어. 근데 밑에 법지 등기 안 했어. 무슨 얘기예요? 갑이 을한테 팔았다는 얘기지. 근데 그 건물은 뭐하고 뭐가 있는 거야? 자신이 모두 있고 소유권도 있고 관습법 법지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건물을 양도했는데 사신 분이 뭐는 등기했는데 아니 건물 등기는 했단 말이야. 뭐는 취득했어? 건물 소유권 취득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 지금 우리 법지는 등기 안 했잖아. 그럼 우리 뭐야? 법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미음은 이거예요. 법지 취득 그 다음에 법지 양도는 구별할 것. 법정지상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취득한 것을 타인에게 뭐예요?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된다 하잖아. 이게 뭐랑 같냐면요. 신축 취득하고 신축 양도랑 똑같단 말이야. 신축했을 때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지. 근데 뭐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잖아. 그 원리랑 똑같단 말이야. 187조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187조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근데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 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뭐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건물 신축은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해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판례 있잖아. 등기 안 된 건물을 산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해 못해. 못해. 아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을은 뭐가 없어? 아니. 건물 소유권 있는데 법지 없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아? 갑의 법지를 순차 대위 청구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디가? 미음이. 옳은 법지가 없잖아. 법지는 누구한테 있어? 갑한테 그 남아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갑한테 야 빨리 가서 네가 가서 뭐야 법지 취득해서 넘겨라. 근데 팔고 가면 깜깜 무슨 시간이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누가? 병이 을의 법지를 뭐해서 대위 청구해서 건너서 온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미음에는 신축 취득 신축 처분 법지 취득 법지 처분 그런 말이 숨겨져 있다. 7번 자 우측에 이제 8번 가볼게요.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라고 했어요. 나가 뭐요? 벗을라. 나체할 때 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대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해서 저당권 뭐했다? 설정한 후 지상의 건물을 뭐했다? 신축 등기까지 마쳤다?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기로 했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럼 거기 저당권 설정 딱
가로 묶어 보세요. 자, 저당권 설정. 건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네. 읽으면서, 아, 법치는 없구나. 법치 논의할 가치가 없구나. 단, 등기까지 마쳤다고 됐어요. 그럼 읽으시면서, 아, 요거는 일괄 경매 문제로 가는구나. 그걸 딱 생각하셔야 돼요. 법치 출발과 일괄 경매 출발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법정 뭐하고 일괄 경매권을 같이 묶어서 연습하세요. 일괄 경매권은 그냥 보는 즉시 답이 이거다 나와. 좀 연습하면. 근데 법정 이상권은 어떤 날은 맞히고 어떤 날은 틀리고. 왜? 이상한 판례만 갖다 딥다 갖다 놓으니까 뭐야? 그래서 머리 아픈 사람 뭐야 그냥? 법지는 뭐야? 반, 반, 반. 근데 가장 기본만 기억하고 있으면 잘 안 틀려요. 그래서 법지는 포인트가 뭐야? 포인트가. 응? 요거는 특히 법정에서 사유이지 않습니까? 법이 정한 뭐예요? 사유가 있잖아요, 사유. 응? 특히 이거 할게요. 몇 조? 366조. 우리가 법률 법지하는 거예요. 무슨 법지? 그러면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니죠. 사유가 뭐예요? 뭐 설정 당시. 그래요. 기준 설정 당시란 말이에요. 당시. 이때 뭐 했으면 토지 소유자하고 무슨 소유자가 건물 무슨 자가 소유자가 뭐 했으면 같으면 네? 법지 인정하겠다. 자, 같았는데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법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당시 같았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일괄금의 출발은? 이거는 나대지로시야. 나대지. 그래서 뭐야? 이거는 빈토지 나대지에다가 뭐 설정한 후? 저당권 설정된 후. 예? 건물이 신축됐을 때. 이때는 또 이제 뭐예요? 경매 당시를 따져야 돼. 무슨 당시? 경매 당시 따지는 거야. 무슨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네? 토지 소유자하고 무슨 소유자가? 소유자가 뭐예요? 같으면. 이거지. 당시 경매 당시 무슨 당시가 아니고 신축 당시가 아니야. 자, 같으면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can 첫 번째 can은 같이 일괄해서 경매 할 수 있다. 선택한다는 거야, 의무야? 선택할 수 있잖아. 할 수도 있고. 그럼 뭐야? 나 토지만 할래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출발이 달라. 법정상권은 저당권 뭐예요? 설정 당시부터 토지 건물이 있고 같을 때 시작하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괄 경매 얘기가 여기다 쏙 들어오면 틀린다. 출발이 다르잖아. 그 다음 이건 설정 당시부터 아무것도 없었잖아. 여기는 무슨 얘기 들으면 안 된다. 법치는 끼어들 수가 없다. 그래서 섞어서 낸단 말이야, 이거를. 같이 묶어서. 슬쩍. 출발 다른 겁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자, 갑은 토지 경매 대금만으로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더라도 지상 건물까지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죠? 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이야? 저당권자 선택. 지금은 토지 건물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바뀐 게 없잖아 지금. 그죠? 두 번째, 갑은 일괄 경매를 뭐 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 경매 신청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can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됐을 때 경매 당시 같거나 다르거나 둘 중 하나다. 같으면 뭐다? 캔캔 일괄 경매할 수도 있고 싫으면 터지만 경매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일괄 경매의 경우에도 갑의 입장권 우선 면제권은 어디는 못 들어간다? 건물은 입장할 수 없다. 오직 어디만 들어간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당권은 어느 등기부에 붙어 있는 거야? 토지 등기에 있지. 건물 등기는 없잖아. 그러면 단지 편의를 위해서 일괄 경매를 인정한 뿐이지. 효력은 어디는 안 미쳐. 건물은 안 미쳐. 에? 네 번째, 을로부터 위 나대지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영위권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경매 당시 같을 수가 없지. 그죠? 그럼 뭐 할 수 없다? 일괄 경매 할 수가 없지요. 다섯 번째,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가 갈라지게 되면 토지 경락에는 특단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법치가 없으니까. 아까 8번 문제 읽다가 저당권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의 건물이 신축됐으니까 뭐는 없는 거야. 법치가 없으니까 혹시 토지만 경매 캔 들어가게 되면 법치가 없기 때문에 건물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노려서 법치가 없는 것 가지고 노려서 경락 받아가지고 큰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앞으로 돈을 벌어요. 에? 그냥 아파트 앞에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손님 그거 가지고 그건 안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가지고 에? 경매를 통해가지고 한번 사고 치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그거 하면 안 되고 작은 것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뭐야? 자신 있을 때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166페이지 갈게요. 10번 문제. 법치는 이 10번 문제 가지고 그냥 한번 버텨보세요. 확대시키지 마시고. 자, 법정 지상권의 설명 중 잘못된 것. 1. 동일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해서 아이고 무슨 저당권?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됐다. 저당물 경매에서 토지 건물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됐네요. 틀렸네. 뭐 안 되면 뭐라도 기억해야 돼. 응? 안 되면 1차 과목에 뭐라도 없다. 공법 없다란 말도 기억해야 되겠지. 자, 볼게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잘 들으세요. 토지 등기돼 있고 건물 등기돼 있다.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뭐 설정했다? 여기다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아야 달라요? 네? 같죠?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어디 미쳐? 토지에 미치겠지 뭐. 어디는 안 미쳐? 이건 단독 저당이야. 무슨 저당?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여기는 설정을 안 했잖아요. 어디만 설정했어? 여기만 설정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미칠 이유가 없지? 어디만 미쳐? 여기 미친다는 얘기지 지금. 어쨌든 같잖아요. 그럼 뭐가 예견돼 있는 거야? 법정지상권이 뭐야? 예견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건물이 멸실이 됐어. 건물이 뭐가 됐다고요? 그러면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건물이 멸실됐네. 그러면 이 저당권은 그대로 있는 거네. 여기에 저당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상태가 변한 게 있을까요?
멸시된 것밖에 없죠? 그럼 다시 여기다 건물을 뭐 했다? 신축을 했어. 신축했어요. 어떻습니까? 여기 그대로 볼게요. 저당권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저당권 있어요? 그러면 상태가 같아야 달라요. 이 상태에서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그냥 법지를 그대로 가도 무방하다. 아십니까? 근데 공동저당은 무슨 저당은? 토지 건물이 이렇게 같았다. 그래서 여기도 등기부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다. 등기부가 있어서 공동저당을 설정했다는 얘기야. 무슨 저당이요? 공동저당 설정 당시 토지도 갑, 건물도 누구요? 갑. 법지 있어요? 없어요? 법지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이 어디 설정되어 있는 거야? 여기도 설정되어 있고 지금 여기도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건물이 뭐가 됐다고요? 멸실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에 저당권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저당권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빈 토지에만 뭐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건물에 여기다 건물 신축했어. 다시 뭐 했다고? 자, 저당권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지, 토지는. 여기는? 저당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상태가 바뀌었지? 멸실 신축됐죠? 원래 양쪽에 미쳤었잖아. 어차피 여기는 안 미쳤었다고, 건물에. 상태가 똑같잖아. 변함이 없잖아요. 없었잖아. 원래 안 했잖아. 상태가 똑같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상태가 바뀌었지. 이건 안 미치잖아 지금. 기존 건물 멸실 신축됐을 때 기존 보존등기 재활용돼야 안 돼요.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없다. 법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세요?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요 이게. 잘 보면. 이게 마치 뭐랑 같아. 이게 없잖아 지금. 그러면 나대지에 뭐 저당권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된 결과가 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지. 아 여기 이제 무슨 경매에게 건널 것이다. 일괄 경매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에 토지 건물이 같으면 캔캔 다르면 일괄 경매할 수 없고 오직 뭐만? 토지만. 그래서 공동저당 나오면 신축됐을 때는 뭐가 없다는 거? 법지 없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다음 두 번째, 미등기 건물이 대지 함께 매도가 된 경우 매수인에게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 뭐 등기 안 했다는 거예요? 건물 등기 안 했지. 그죠? 자, 형식적으로 대지 건물이 소유자 명의를 달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법 법지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형식적으로는 토지는 누구 거고? 을 거고. 지금 토지 건물이 뭐야? 갑갑 거예요. 근데 지금 몽땅 뭐 했다고요? 팔았어. 누구한테? 예상한다면. 자, 몽땅 팔았다는 얘기야. 미등기. 등기 안 돼 있어요. 등기 돼 있어요. 몽땅 샀다는 게 을이. 사신 분이 요거는 등기를 했는데 건물은 등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매매 당시 토지 건물은 같아야 달라요. 같잖아.
근데 다 팔았는데 달라졌잖아. 네. 그럼 형식적인 소유자는 누구고? 을이 토지 소유자가 되고, 이 갑이 뭐가 돼? 건물 소유자가 된다고. 근데 이 건물 소유자는 건물 사용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사용 의지가 없어요. 이런 자한테 뭐 인정할 필요 없어. 예? 관습법 뭐 필요 없다? 법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토지, 건물 두 가지를 몽땅 팔았을 때는 형식적으로 갑한테 건물 소유권이 남아 있어도 이자한테는 관습법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 건물 누가 사용하는데? 없단 말이야, 지금.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3번 문장 읽어보세요. 네, 저당권 설정합니다. 토지는 누구예요? 건물은 갑고라고. 그럼 갑한테 뭐가 없는 거예요? 저당권 관련된 366조 뭐가 없다? 법지 없단 말이에요. 토지 건물 몽땅 팔았죠? 사신 분이 뭐는 등기하고,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 등기하지 않았죠? 형식적으로는 갑한테 건물 소유권이 남아있어도 이자한테는 뭐 인정할 필요 없다? 인정할 필요가 없어. 건물 사용 의지 없다. 자, 그 다음에 을, 토지 다르죠? 여기다 재산권 설정하면 다르지? 갑한테는 법률 법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건물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 그래서 경락인이 이제 누구한테 가서? 갑한테 가서 건물 철거를 요구하죠? 갑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미 먼 사람, 떠난 사람이니까 그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은 누구한테 있으니? 을한테 있으니 가서 건물 뭐 하세요? 철거하세요. 이쪽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을이 뭐 하자는 죄가 큰 거야. 등기만 했으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2번, 3번 통해서 2번은 관습법 법지, 3번은 법률 법지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게 몽땅 판 게 아니고 만약에 토지만 팔았다면 어떻게 돼? 토지만 팔았으면 그 갑한테 뭐야? 관습법지가 있죠.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 사용 의지가 있을 거 아니야. 철거한 특혜 없게 되면. 그러니까 몽땅 두 개를 몽땅 팔았을 때는 관습법지는 있을 수가 없어. 아셨습니까? 그래서 2번하고 3번 통해서 관습법 법지와 그 다음 뭐예요? 법률 법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토지만 타인에게 증여하면서, 거기 토지 많이 있잖아. 그 건물을 철거하되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뭐하기로? 신축하기로 합의했다면 이 사람은 건물 사용 의지가 있는 거야. 그 건물 철거 합의에는 관습법 법지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뭐예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 사용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법정 지상권에 관한 지료, 토지 사용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 지급 2년 이상 연체됐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소멸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난 어쨌든 2년 동안 지료받은 적이 없다.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 소유자는 아니 지료가 얼마인지 결정이 돼야지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싸우겠지. 그러니까 법에서 뭐라 합니까? 지료가 뭐가 돼 있지 않으면, 결정되지 않았다면, 네? 2년 이상 연체됐다는 이유 가지고는 소멸 청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지료 내놔라. 네?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빨리 어디로?
법원에 청구해서 바로 뭐요? 지료 얼마인지를 뭐 한다? 결정해둘 필요가 있다. 그 얘기야. 자, 10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비슷할 거야 아마. 12번 한번 꼭 풀어보세요. 법정지상권 하고요. 분명기준권 한번 해봅시다. 174페이지에 17번 문제.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물권 맞습니까? 예? 물권은 맞아요. 자,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다.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다. 네,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입니다. 자, 1번.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중하는 뭐한다? 5년이 아니고요. 분묘 존속하는 동안. 두 번째, 분묘기지권 실시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요? 치료,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등기, 할 수 있습니까? 등기 대상 아니죠. 세 번째, 암장 또는 평장 또는 시신이 안장된 본문으로 분묘기지권 뭐 할 수 없다? 실시할 수 없죠. 암장은 뭐죠? 터지는데 밑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고 안 보여. 그죠? 평장은 뭐야? 똑같이 이래. 또 시신이 아닌 봉분 있죠? 뭐는 있는데 봉분 있는데 아무 없어. 자, 네 번째, 분묘기지권은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뭐하며 소멸하며 점유까지 뭐하는 것 필요 없다?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고. 5번, 분묘기지권 범위는 법령상 뭐요? 법령상 분묘 면적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매장에 관한 법률에 전혀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별개 것입니다.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우측에 18번, 분묘기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1번,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채 장례 묘소로서 외형상 분묘 형태만 갖추었을 경우 분묘기지권 뭐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고요. 두 번째,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고기만 미치면 안 되지. 분묘 설치 목적, 분묘 수호 및 제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의 공지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묘기지권은 당사 약정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묘, 수호, 봉사를 계속해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분묘기지권은 뭐한다? 존속하고. 네 번째,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라는 경우는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5번, 부부 중 일방이 먼저 뭐했다? 사망. 이미 묘가 설치되어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해서 묘를 설치할 수 있다? 없습니다. 뭐 죽어서까지 뭐 꼭 같이 할 이유십니까? 네? 18번 5번이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